오늘 4일째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이 답변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나와서 변명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좀 본인의 이 신상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는 전화도 공개될 테고 또 새로운 현 병장 이외에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니까 검찰, 국방부, 권익위,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기히 검사장만 그 사이에 세 차례나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드러나서 신뢰가 다 깨졌고 나라를 지키라는 국방부는 국방부가 아니라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돼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신뢰가 정말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이해 충돌이 된다고 했던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 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를 쌓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추미애 서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들의 신뢰를 모두 훼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휘하의 중요 국가기관 3개가 국민들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월세